안녕하세요. 주리의 마인크래프트 주리입니다. 이번 편은 저쪽 방향으로 이동해서 말을 꼬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꼬시는 것보다 말을 찾아서 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방향이 X 좌표가 감소하는 방향이죠. X 좌표가 감소하게 됩니다. 저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제가 저기 먼 곳이기 때문에 말을 여기까지 끌고 오려면 거리가 멀죠. 그래서 포탈을 생성해서 포탈을 이용해서 말을 이동시키겠습니다. 말을 찾아서 메인 하우스에 가서 예전에 폐광에서 구했던 안장이랑 말가옷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끈이랑 일단 X 좌표가 감소하는 방향이니까 지옥에서도 X 좌표가 감소하는 방향 쪽으로 가서 포탈을 설치하게 되면 먼 곳에 포탈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지옥에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옥에서 한 블록 이동하는 거리는 지상의 오벌드가 지상입니다. 지상에서 한 블록 8블록 이동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지옥에서 2블록 이동하게 되면 지상에서는 16블록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이 포탈이 설치된 곳에서 지옥에 16블록 이내에 포탈을 설치하게 되면 오버월드에서는 이 포탈과 연결된 포탈이랑 동일하게 판단해서 16블록 이내에 포탈을 설치하게 되면 이 포탈과 연결된 오버월드 포탈이 포탈로 통하게 되어서 새로 생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6블록 이상 떨어진 곳에 포탈을 지옥에서 16블록 이상 떨어진 곳에 포탈을 생성해야 하지만 오버월드에서 새로운 포탈이 생성되죠. 일단 이쪽 편에 제가 통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25블록, 한 30블록 떨어진 곳에 제가 포탈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전에 제가 말을 찾으러 간다고 했던 방향 X 좌표가 감소하는 방향이었죠. 30블록 떨어진 곳이니까 곱하기 8을 하면 240블록 정도 이상 떨어진 곳에 포탈이 생성되겠죠. 어렵나요? 아무튼 제가 여기에 통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부분은 편집부로. 재료들도 좀 제가 미리 샌드스톤을 이렇게 좀 준비했습니다. 유리블록은 여기 있죠. 염색약도 있고 옵시디언도 있습니다. 일단 밖에 가스트를 처리해야겠네요.
경험치랑 카스트의 눈물이랑 화약을 주죠. 카스트는 카스트가 쏘는 파이어볼을 손으로 쳐서 튕겨낼 수 있습니다. 일단 이쪽 편에 제가 통로를 또 하나 만들겠습니다. 통로를 30블록 떨어진 곳에 이쪽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편집하겠습니다. 예,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대충 30블록까지는 좀먼것 같아서 20블록 정도 떨어진 곳에 이렇게 포탈을 설치했습니다. 여기로 동굴이네요. 일단 밖이 밤이기 때문에
여기가 좌표가 X 좌표가 200 정도 되죠? 예, 여기가 마이너스 20이니까 좀 전에 거기에서 220블록 정도 떨어진 곳에 있네요. 여기에 블록을, 예, 포탈을 제거해야겠습니다. 저쪽 방향으로 가야지 마을이 나오죠. 일단 마을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말이 있네요. 두 마리. 예, 세 마리네요, 말이. 없죠? 피어니라는 곳이죠. 모란입니다. 모란 곳이죠. 우리말로. 제가 지금 큰꽃 종류 중에 네 종류 중에 이 꽃이 없었죠. 여기에서 자라네요. 포레스트 바이옴이네요, 여기. 말을
바꿨어? 여기에 포탈을 설치해서 마을과 통하도록 만들어야겠습니다. 이쪽이 X 좌표가 예. 파를 만들고 이 포털로 들어가면 예 제가 새로 통로를 만드는 곳에 있는 그 포탈과 연결되죠. 이 포탈이 X 좌표가 변하는 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 포탈이 사용되겠죠? 한 마리 들어갔습니다. 두 마리 다 들어갔죠? 끈두 개가 사라졌네요. 일단 여기에 묶어놔야겠습니다. 감싸는 쪽이죠. 여기요. X 좌표가 감싸는 방향에. 반대로 증가하는 쪽이니까 예, 저쪽이 마을이 되겠죠. 저쪽으로 가게 되면.
그리고 이쪽 포탈에 이쪽 포탈에 몹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몹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봐주면 되겠죠? 반블록 아래로 다니네요. 버그입니다. 끈이 풀렸네요. 포탈을 타고 갔다 오니 끈이 풀려버리네요. 좀 전에 사운드가 나오지 않아서 사운드 조절을 좀 하고 왔습니다. 14W 03A, 03B 스냅샷이 나왔는데 그걸 잠시 했다가 다시 1.7.4 버전으로 돌아오니까 소리가 나지 않더라고요. 이제 소리가 나죠? 제가 스피커 볼륨을 낮춰서 소리가 나는지 몰랐어. 아, 소리가 나지 않는지 잘 몰랐습니다. 지금은 잘못 끼어있죠. 좀 전에는 포탈을 타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끈이 풀려있던데, 이것도 버그인가? 아무튼 이렇게 말을 세 마리 꼬셨습니다. 꼬신 게 아니죠. 데려왔습니다. 이제 해광에서 구했던 안장을 이제 말을 길들여 보겠습니다. 말을 길들이려면 빈손으로 이렇게 말을 타게 되면, 우클릭해서 말을 타게 되면 말이 저를 떨어뜨리죠. 계속 길들여질 때까지 계속 타면 됩니다. 하트 애니메이션이 나오게 되면 길들여지는 상태가 되죠.
길들여졌나 보네요. 시프트 누르고 길들여졌으면 시프트를 누르고 우클릭을 하면 말의 안장과 갑옷을 착용할 수 있는 인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안장을 착용시키면 말을 탈 수가 있죠. 타고 조종하고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말갑옷도 이렇게 착용시킬 수 있습니다. 우클릭하면 이렇게 탑승하게 되죠. 그리고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정하고 타고 다니면 됩니다. 스페이스바는 점프죠. 시프트를 누르면 하차하게 됩니다. 말에 이렇게 탑승한 상태에서 이 키를 누르면 말 인벤토리가 열리네요. 캐릭터 인벤토리가 하차하고 이 키를 누르면 플레이어 인벤토리 갑옷을 착용할 수 있는 인벤토리가 열리죠. 근데 말에 타고 이 키를 누르면 말 지휘와의 창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잘 묶여있는 이제 지옥에서 지옥에 지옥 요새라고 있죠. 지옥 요새가 있는데 방향으로 가서 지옥 요새를 탐색해 보겠습니다.
지옥 요새를 찾아야지. 블레이저 막대를 구할 수 있죠. 블레이저 막대를 구해야지 포션을 양조할 수 있는 양조기를, 양조 스탠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블레이저 막대는 블레이저 몹한테 얻을 수 있죠. 용암이 무지 빠르게 흐르네요. 속도가 빠르죠? 용암 흐르는 속도가. 이것도 버그인가? 용암이 8블록까지 흐르죠? 8블록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물처럼 흐릅니다, 용암이. 원래 4블록까지 흐르는데, 이게 버그인지, 지옥에서만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여기를 찾기 쉽게 표시를 해둬야겠습니다. 너무 잘 파지기 때문에 이 네드랙이 이 다이아몬드 곡괭이를 사용해서 파면 너무 잘 파지기 때문에
추락할 수가 있겠죠. 여기를 파내려 가야겠습니다. 지옥 요새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쪽 편에는 없는 것 같네요. 저기 있네요. 저기 있죠? 꽤 멀리 있죠?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여기로 올라왔네. 저기를 찾았기 때문에 좀 위험하죠. 저기에 그대로 가려면 위드 스켈레톤이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합니다. 저기 방어구랑 예, 무기를 좀 제대로 착용하고 와서 예, 저기를 탐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은 여기를 찾았기 때문에 예, 다음 편에 저기를 탐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이 여기에 멈춰 있죠? 올라가지 않고. 여기 아이템이 들어왔을 때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여기에 아이템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뜯어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교기를 말고 드로프 쪽에 이렇게 설치해주고 이 비교기를 레드스톤 비교기를 여기에 설치하게 되면 낫게이트 쪽으로 전원이 가지 않고 여기에서 비교기 쪽으로 끊겨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나케이토 쪽에 신호가 갈수 있게 리피트를 이렇게 설치해 줍니다. 레드스톤 터치를 들고 온것 같은데 터치를 여기 설치해주고 이 비교기가 신호가 발생하니까 이쪽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쪽에 신호가 가지 않도록 로우로 올리고 설치해주면 됩니다.
미를 줄 때, 이렇게 5초 버튼으로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네, 64개를 다 줬죠. 요함을 발사하게 되면 어미소는 죽고 아기소만 남죠. 아이템은 전기. 이제 여기 아이템이 들어오게 되면 올라가게 되죠. 아이템. 여기에 설치하는 것보다 여기에 설치하는 게 낫죠. 근처에 몹이 있어서 안 된다네요. 지금 돼지가 근처에 있죠.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이제 닭장에 가봐야겠습니다. 하늘 정원에 있던 그 닭장에. 풀려버렸네요. 이 버그인가? 버그죠? 풀린 것처럼 보이는 버그입니다. 예. 끈이. 이 닭도 먼 곳에 떨어지게 되면, 여기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면, 예, 이렇게 정지하게 됩니다. 자라지 않고. 계속 병아리로 남아있게 되죠. 제가 여기에 있어야만, 예, 이게 성장하게 됩니다. 병아리가. 닭에게 씨앗을 주면 병아리를 낳게 되죠. 지금 달걀이 발사돼서 여기 떨어지면 달걀이 발사되어서 이렇게 병아리로 부화가 되었죠. 얘들이 계란을 낳게 되면
병아리 여기에서 발사가 됩니다. 그래서 병아리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죠. 닭이 몇 마리 되지 않았어? 두 마리밖에 나오지 않았네. 제가 여기 계속 있어야지 저게 번식이 됩니다. 다음 시간, 다음 편에 말을 가둘 수 있는 마구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요새를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이즈 막대를 구해야 되니까 블레이즈 막대랑 네더스타를 구해서 비컨을 만들어야죠. 네, 아무튼 별로 한 거 없이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